제가 밤에 새벽에 선물 받은 스튜디오를 조립을 했거든요. 근데 너무 커서 둘 데가 없어.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지금 관심이 걸쳐 있어갖고 선반이 무너질 지경인데 공중에 떠 있어요 스튜디오가. 리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. 근데 들어가서 그냥 리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. 행복하지만 방이 조금 쓸 수가 없다. 일단 적당히 클 줄 알았는데 딱 네 방만에 있어서 행복한데 고민이네요. 나중에 어떤 저 혼자 좀 지내게 되면 방이 좀 비워지면 그때 이제 같이 두려고요. 난 일찍 자야겠어. 피곤해요. 버스를 잘못 타서 2시간 정도는 계속 돌아가서 왔다 빙글빙글 해갖고 못 걸었거든요. 너무 힘들었어요. 피곤하다 피곤해. 피곤하다 피곤해. 구석이 뚱박혀있고 더러워진 칠성사이다 포도캔. 하지만 혼자 캔 안에 있으니 괜찮겠지? 이거 안 갖고 지나고 맛있겠다.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지. 제가 요즘에 바쁘고 피곤하고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영상 신경을 많이 못 썼거든요. 근데 좀 많이 찍어보려고 스티커만 박스는 없어서 한 겁니다. 나 이제 안 쓰는 거를 갖고 온 거고 스페인도 만들었던 커피 쓸데없는 의상을 정리하는데 쓰레기도 했더니 갖고 왔고 전에 갔던 화장용품 밑에 깔아줬고요. 시간에 그리고 저는 좀 전기를 해줬고 저는 충전도 없는데 어쨌든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갖고 왔던 리뷰했던 제품 디자인을 이 박스에는 그 스키지가 들어 있어요. 스키지 잊지 않아야 되니까 영상으로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원래 되게 짧게 찍었었는데 너무 짧기도 하고 내용이 거의 없었어갖고 그래서 좀 마무리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여기 남은 것 안에 뭘 좀 채워줄까요? 그냥 옷장 위에 올릴 거예요. 무겁지만 뭘로가 정리하기 좀 필요한데 생각을 좀 해볼게요.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정리를 해서 뭘 넣으면 좋지 않아 좋을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급하게 영상을 좀 마치는데 마무리하는 게 없어서 일단은 좀 그랬어가지고 아 생각났다. 할머니처럼 천이 되게 고급스러운데 보면은 안 쓰는 건 치울게. 제가 봤는데 쓸모가 없어서 할머니 천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천이 고급스러운데 내가 지금 당장 쓸 일이 없어요. 이만한 수리바구니를 넣어놓고 싶은데 제가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수리바구니는 자주 쓰고 넣어서 넣기가 애매하고 가방 지난번에 산 것도 슬리퍼 같은 가방이라 넣기가 애매하네요. 큰 사이즈는 여기 안 들어가고 그쵸? 그리고 일단은 손도 좀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. 여기다가 덮어주면 좋을 텐데 그냥 깔아줄까요 여기다가? 그래도 공간이 좀 남아.